네,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하나는 그 K리그 2022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김영일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입니다. 3-4-3 전열로 나왔습니다. 김동원 골키퍼, 백3 김동민, 이강현, 강민수, 좌우 윙백에 강윤구, 김보섭, 중앙에 여름 이명주, 전방에 김도혁, 무고사, 홍시우를 세우는 조성환 감독입니다. 박건하 감독도 3-4-3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양형목 골키퍼, 백3 박대원, 민상기, 장우익, 좌우 윙백에 이기재, 김태환, 중앙에 한석종, 사리치, 전방에 오현규, 김건희, 정승원입니다. 큰 부상에 안 당하기를 선수 입장으로서 바라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와 함께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1라운드 인천의 홈 개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인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원정팀 수원 삼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립니다. 공부에도 가지고 발이 좀 높았는데 저 휘슬이 반면 쪽에 오버헤드 바이시클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볼까요? 여기서 몸을 던지면서 슈팅을 시도했던 김건희 선수인데 머리가 좀 더 빠른 강민수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자, 네. 네,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네, 네. 다이렉트 퇴장으로 가는데요. 네. 2012년 이제 포항에서 이제 섬으로 이제 선수생활 시작을 했고, 자, 오른쪽 밀어주면서 자, 오른발 크로스 컵백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앞쪽에 잡아내면서 무고사 뒤로 내주고 되나요? 아, 살짝 벗어납니다. 강력하게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해보는 여름. 박수를 쳐주고 있는 무고사인데요, 아주 기분 좋게 화끈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정말 마음 먹고 임팩트를 정확하게 갖다 댔습니다. 네. 자, 앞쪽에 공간 수비가 있어서 때리지 못했고 여름에게 넘겨줬습니다. 여름이 강하게 오른발로 살짝 아웃프런트로 조금만 더 감겼으면 정말 멋진 아름다운 궤적이 만들어질 뻔했는데요. 자, 다시 볼을 잡고 자, 뛰어서 반대쪽 올려줬습니다. 헤더! 머리로 슛! 다시 한번! 윗구멍이 떨어집니다.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마는 무고사입니다. 무고사의 결정적인 네. 한 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왼발로 아주 잘 때렸는데요. 하지만 골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상당히 아쉬웠겠어요. 네. 볼까요? 자, 여기서 김도혁 쪽으로 경합을 시켰거든요. 자, 이번을 헤더 맞췄고 그대로 발리. 네, 마음 먹고 발리 제대로 맞췄는데요. 이게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네. 네, 김보섭 선수도 정확히 잘 올려주었고. 김도 선수도 경합 과정에서 이겨줬는데 네. 아, 무고 선수가 마무리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선제골의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무고사입니다. 확실한 선제골의 기회였는데요. 아쉽게도 골대 맞고 말았습니다. 무고사. 아, 좋은 지역이에요. 왼발에 네. 이기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기재 왼발에 여기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만 워낙 왼발이 좋기 때문에 자, 이기재 지난 시즌 인상적인 득점의 순간이 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알토란 같은 슈팅 네. 득점을 보여줬던 이기재 선수이죠. 자, 이기재 왼발에게 기대를 해봅니다. 골키퍼 김동원이 긴장해야 되는 상황. 자, 이기재 어떤 킥을 보여주게 될지요. 아, 왼발 네, 정말 좋은 찬스예요. 이기재 왼발, 이기재 골키퍼 김동원 가습하게 안킵니다. 왼발로 강하게 갔는데요. 방향이 골키퍼 조금 정면 쪽으로 갔어요. 네, 너무 정면으로 갔습니다. 네. 을 가져감으로써 네, 분위기를 한껏 바꿔오겠다는 인천입니다. 네, 자, 김대기 왼쪽으로 밀어주고 홍시우 선수가 홍시우 슛!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양형모 홍시우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왼쪽에는 홍시우, 오른쪽에는 송시우. 발음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홍시우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두욱 선수를 중앙으로 내린 인천입니다. 네. 오현규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상황. 왔어요. 올라서 무태무사 무태 막아내고 있는 양형모. 아, 네. 그리고 이제
대표 팬들을 향해서 강하게 독려를 하고 있는 무구사입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 잘 올라갔고요. 네. 헤딩까지 잘 갖다 댔는데 양현모 선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볼까요. 아 여기서 머리에 잘 맞췄는데요. 양현모가 위치를 잡고 껑충 뛰면서 그대로 넘깁니다. 측면에서 자 왼발 크로스. 그리고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현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을 좀 지켜주면서 동료들이 이제 올 때까지 또 이렇게 또 세트피스를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지금 남은 시간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네. 자 엠발의 스페셜리스트 또 이기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기재 선수, 오현규 선수 지금 수원 팬분들에게 한껏 응원 문화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1라운드부터 홈팬들 그리고 원정팬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일단 참 다행인데요. 코너킥 이기재. 자 왼발 올라갑니다. 자 헬로 다시 한번 슛! 건드립니다. 건드립니다. 완벽한 득점 찬스. 다시 한번 슛! 골 벗어납니다. 이것도 벗어났습니다. 민상기의 회심의 오른발 살짝 왼쪽 포스트를 비껴나가면서 선제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수원 삼성. 와 이기재 선수 코너킥 정말 기분 좋게 올라갔고요. 네, 볼까요? 아, 자 경합 상황에서 네. 아 갖다 댔는데 자 그리고 뒤쪽으로 흘러나온 볼 여기서 민상기가 잡고 자 먼저 포스트를 안쪽으로 뚫어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살짝 어이구. 벗어났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박건하 감독 밀어 올리고. 다시 볼이 민경현 선수로 갑니다.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민경현. 자 본인의 존재 오 자 빠져갑니다. 민경현 자 오른발 크로스 올렸습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아 이용재 민경현의 크로스를 받아서 멋진 K리그 데뷔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은 양영모가 막아냅니다. 와 올 시즌 K리그의 첫 인문화 민경현 선수와 이용재 선수가 아 둘이 한껏 할 뻔했거든요. 네, 두 선수를 아주 절묘하게 제쳐내면서 오른발 크로스. 아, 정말 이기재 선수를 정말 부드럽게 제꼈고요. 네. 크로스 날카로웠고 헤딩까지 정확하게 갖다 냈지만은 아 양현모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양현모가 막아내면서 위기를 남기는 수원 삼성. 자 계속해서 자 오늘 경기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반 시작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는데요. 사리치 부상으로 빠졌고 김건희 선수가 퇴장으로 물러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었던 수원 삼성인데요. 되나요? 오! 오! 네, 무고사의 오른발. 네, 저희가 타임라인을 보는 상황에서 무고사의 오른발 슈팅. 하지만 이번에도 양형모가 막아냅니다. 지금 빠르게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네. 타임라인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0대0으로 끝이 날 것인지 전방으로 뛰어서 경합을 시킵니다. 불투이스 머리 맞습니다. 다시 헤더 자 올라가는데요. 자 떨어지는 볼 이용재처럼 이용재 다시 볼 살아 있습니다. 골 살았어요. 이용재 헤더 골! 무고사 극장골 무고사 1대0. 와 정말 이용재 선수가 무고사 선수에게 멋진 어시스트라면서. 올 시즌 본인의 첫 도움을 기록하고 무고사 선수 전반년에 아쉬운 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이번 골로 모든 것을 씻어내는 무고사 선수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인천의 개막전 우승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인지 그 주인공은 무고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극장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의 무고사입니다. 1대0. 자 이제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용재 선수도 K리그 데뷔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이드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날카로운 움직임 좋았고요. 그것을 아 다시 보시게 되면은 헤딩 경합까지 좀 좋았고 네. 아 사이드 잘 돌아서 슈팅까지 그리고 아 정확한 크로스까지 올리면서 아 이거를 놓칠 리는 없는 무고사죠. 골 안 네. 나갔고요. 와 정말 강하게 임팩트를 냈습니다. 양형무 손 맞고 아 이게 방향이 확실하게 꺾이지 않으면서 자 그대로 골문을 통과해버렸습니다. 두 주먹을 풀볼. 자 과연 여기서 헤더를 밀어냅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긋지긋했던 홈 개막전 무승의 징크스를 깨뜨리면서 수원 삼성에게 1대0 승리를 거둡니다. 아 정말 인천에는 믿을맨 무고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전반전에 골대를 맞추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 후반 막판 정말 끝나기 직전 종료에 본인의 왜 무고사고 왜 인천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무고사 지난 시즌 분명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자신의 진가를 확실히 드러내면서 인천의 홈 개막전 11년 동안 승리하지 못했던 그 기록을 드디어 깨뜨렸고요. 기록을 보면은 지난 2012년 바로 이곳 이 개장 경기에서 수원 삼성과의 홈 개막전이었거든요. 그때 0-1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22년 개막전 수원 삼성에게는 1-0 승리를 거두는 인천입니다.